거 씨야. 이런 비주얼인 거지. 너무 맛있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방장 에드머입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추워서 비비니 좀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앞치마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싱가포르의 굉장히 유명한 카야잼인데 이게 토스트박스래요. 이게 카야잼 카페 같은 그 팝판에 카토트빵인데 있어요. 네, 근데 되게 유명한 건데 오늘은 제가 예전에 제가 카야잼 먹어본 적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말 정통 오리지널 싱가포르 스타일로다가 한번 먹어보기 뭐 하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계란이랑 김 눈누나님 1,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 세이프티 실 이거 보이시죠? 아직 깐 거 아닙니다. 인증 갑니다. 아직 깐 거 아니에요. 이거 중요하죠? 이거 인증 갑니다. 그리고 열 때 뾱 소리 나는 거 이거 인증 갑니다. 아, 새 거 맞죠? 냄새 굉장히 고소하고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싱가포르 오리지널 스타일로 먹기 위해서 준비해온 아이템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싱가포르 스타일로 먹기 위해서는 이 영양란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서울 우유 버터. 아, 안소찌님 119,000원! 나도 늙었네. 예전에 이거 1시간 동안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거 잠깐 해도 숨이 이렇게 헉헉 차네. 자, 그리고 치즈 이렇게 네 가지와 그리고 요 식빵 그리고 파리바게트랑 치즈 스틱 그냥 제가 먹으려고 지금. 자, 일단 오리지널 스타일로 먹기 전에 에드머 스타일로 아니? 그냥 막 먹어보겠습니다 한번. 네, 왜냐면은 카야잼의 그 맛을 잃어버렸어. 뜯어져 이 이게 여러분 그리고 그냥 빵이 아니야. 이게 꿀토스트 플러스라고 해가지고 이거 파리바게트에서 파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 그냥 카야잼을 카야잼은 사실 그냥 발라먹어도 웬만하면 평타치 이상 아니? 그 정도 되거든요. 자, 일단 이걸 잘 발라서 이 정도 해가지고 빵에다 한번 발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카야잼은 세 달 전쯤 받은 겁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이런 컨텐츠 하는 거예요.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이 카야잼의 진짜 장점이 뭐냐면 달긴 단데 막 질리는 단맛이 아니에요. 막 물리는 단맛이 아니야. 그냥 하루 동안 먹 아니 한 달간 이거만 먹을 수도 있어요. 아침 식사로다가. 고소한 단맛. 이거는 진짜 어우 벌써 물리네. 어떡하지? 이게 근데 진짜 이건 어떻게 맛을 설명하기가 좀 그래요. 이거는 이 카야 토스트만의 맛이 있어. 카야잼만의 맛이 있어. 이거 다른 거 뭐 비교해서 에드머니 그렇게 하면 어떻게 어떤 맛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비슷한 뭔가 뭐 맛 설명해 주셔야 돼. 이런 뭐 없어. 그냥 카야는 카야야. 야. 아 근데 이 빵 맛있다. 촉촉하고 달달하니 그냥. 자, 일단 에드머 스타일대로 하나 먹어봤고 두 번째 여러분 커피베이라고 알아요? 커베이? 제가 커피베이라는 브랜드 자주 가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는 이유 중 하나는 거기 카야 토스트가 맛있어. 어떻게 하냐면 거기는 식빵 이렇게 하나 하고 이걸 살짝 구워요. 살짝 구운 다음에 거기다 치즈를 올려. 근데 흰색 치즈였어. 치즈랑 이렇게 올리고 거기다가 카야 잼을 발라. 그러고 먹으면은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 저 그래가지고 커피베이 가잖아요? 그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시키고 카야 토스트는 한 30개 정도 시켜요. 그렇게 먹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일단 뭐 토스트기가 없기 땀시롱 그냥 후라이팬에 아 오랜만에 또 앞치마 입으니까 좀 흥분돼가지고 나 지금 흥분감을 감출 수가 없어? 에 안녕히 계세요. 빵을 이제 살짝 구울게요. 하고 치즈는 미리 까놓는다. 이게 그렇게 맛있거든. 자 이렇게 이 정도로 구워. 너무 많이 구우면 안 돼요. 편집 각이 보인다고? 동수씨 지금 시청자분들 중 한 분께서 동수씨를 무시하는 언행 하나 발언 하나 나왔어. 그딴 편집은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 나왔는데 한번 본때 한번 보여주자고 우리 한번. 우리 동수씨 이번에 월급도 올려줬어요. 1년차 넘어가지고 연봉 제가 카톡으로 동수씨에게 아 동수씨 1년간 고생 많았고 또 1년차 지났으니까 동수씨 힘내라고 월급 올려줬어 이러니까 오 크 이러고 끝나더라고요. 보통은 아 우리 다 같이 한번 올라가 봅시다 화이팅 으쌰으쌰 이렇게 하는데 동수씨 오 크 예 이러고 끝났어요. 응 수고. 점점 동수가 날 닮아가는지 월급이 올라갔는데 오 크 자,
이걸 해서 발라줍니다. 이렇게 잘 안 발려요 이거. 이거 좀 초보자들은 잘 못 발라. 왜냐면 카야잼이 되게 좀 그거죠. 아주 그거 찐득죠 그냥. 자, 이 정도로 이렇게 발라가지고서 절반을 접어줍니다. 이게 탄 게 아니라 여기다가 내가 그 무슨 시즈닝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치즈와 카야잼을 좋아하는. 됐어 말하지 마 그만해. 짭조름한 치즈 맛과 고소하면서 달달한 카야잼을 좋아가. 이거는 아 됐어 말 나. 자 여러분 이쯤 되면은 지금 유튜브 편집본 보시는 분들 지금 이쯤 되면 나갑니다. 이쯤 되면 나갈 때 왔어요. 라이브 보시는 분들께서 지금 편집본 보시는 분들께 나가지 말라고 아주 그냥 협박 한 사발이 한번 해주자. 아주 그냥 살발지게 그냥 한마디 해주세요. 한번 그냥 벌벌 떨게 오줌 질질 싸게 한번 해주세요. 나가지 마세요 유유유가 아니라고요. 나가면 아주 그냥 버린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나가면 뒤진다? 괜찮긴 한데 너무 약했어. 아 나가는 사람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목을 딴다. 정말 무섭네. 이제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 한국에서 좀 유명한 두 가지 스타일로 먹어봤은 게 자 이번에는 일단 땡큐로 그만하시라고 여러분. 자 땡큐로 한번 닦아주고 고마워 땡큐.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일단 여기다가 물을 끓입니다. 이 싱가포르 스타일로 먹는 거 이제 물을 끓여요. 물을 왜 끓이냐 여러분 술안이라고 아세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 끓는 물에다가 계란을 까가지고 넣어 그냥. 그럼 그 상태에서 흰자만 있고 노른자는 그냥 달달하니 그냥 그거를 지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계란을 제가 이제 사왔잖아.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냐. 싱가포르에서는 카야 토스트를 시키잖아요. 싱가포르 그 국민분들의 아침 식사로 많은 분들께서 카야 토스트 세트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커피나 차 그거랑 카야 토스트가 나오는데 카야 토스트가 항상 이렇게 술안 노른자 덜 익은 그 계란이랑 예, 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난 오늘 술안에 도전할 거야. 술안은 80도 물온도 유지해야 된다고요? 술안 개어렵다고요? 아니 제 채널에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저는 뭐든지 여러분들께 알기 쉽게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술안에 식초가 필요하다?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끓는 물에 이 그냥 이 계란 이 상태로 잠깐 넣어놔. 그래야 약간 흰자가 살짝 모양이 잡힌 네 실패한다고요? 아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나는 서울대 갈 거야 이러는데? 방금 할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물아 끓어라. 야 끓는 물에 계란을 살짝만 그냥 익혀주는 거야. 그 다음에 뜯어. 그러면은 안 풀어져. 자 좋습니다. 아 뜨거 씨야. 아 깨졌잖아. 아 자 계란 깝니다. 술안 완성. 벌써부터 느낌이 좋은데? 아 뜨거. 와 성공이다. 그냥 안 봐도 성공이고 안 봐도 비디오야.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버터를 까서 이 후라이팬에 좀 많이 이렇게 해줘. 버터가 진짜 많아야 돼. 거의 뭐 버터 구이 볶음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여기다가 이제 빵을 놓습니다. 버터 밭을 해준다는 기분.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버터 다 됐죠? 접시에 둡니다. 하나 더 구울게요. 이거 해주고요. 하나는 치즈를 넣어서 먹을 거고 하나는 치즈를 안 올려서 먹을 거예요. 자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술안 완성입니다. 보여드릴게요. 탱글탱글 이게 바로 술안입니다. 이거 빵 위에 버터 생으로 잘라서 올려야 돼요? 야 이 사람아 이걸 이제 알려주면 어떡해. 하나는 버터를 생으로 올려서 먹고 하나는 약간 한국식 그 퓨전 스타일로 일단 싱가포르 원조 스타일대로 이렇게 할게요. 술안은 터쳐주세요. 여기다 간장을 진짜 살짝만 타세요. 문 간장, 진간장이 양조간장 타야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양조간장밖에 없어 집에? 이런 비주얼인 거지. 카야 토스트를 아끼지 말고 담뿍 바릅니다. 담뿍 이렇게. 어 이거 또 오랜만이다. 나 예전에 싱가포르 살 때 이거 진짜 자주 먹었었는데. 자 이 상태로 접어주세요. 자 이 술안과 간장 이거 한 거에다가 찍어 이렇게. 이 맛이야. 달달한 맛과 버터의 짭조름한 맛과 계란 노른자의 느끼한 맛과 간장의 짭조름한 맛 이 네 가지가 한 배 모여. 진짜 싱가포르 때 생각난다. 아침에 진짜 이거 딱 먹으면 든든져 아주 그냥.
자 이제 여기다가 하얏트 한번 발라줍니다. 수란이 일단 정말 잘 됐어요.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했지. 좋아요와 구독 누르는 거 깜빡하셨다고요. 지금 바로 눌러달라고요. 안녕히 계세요. 자 이제 여기다가 치즈 한 장을 올립니다. 이렇게 올리고 한번 접어서 수란 플러스 겐쟁에다가 또 한번 찍어 먹습니다. 이렇게 되죠? 아, 안 접고 수란을 빵에 올려서 먹어달라. 나쁘지 않은 선택이네요. 어, 살 빠지는 느낌이야 지금. 와, 나 자꾸 왜 이러지? 저 옆에 여기다가 향초 펴놨거든요? 여기다가 옆에 비닐로 해가지고 비닐 이거 다 탔네 이거? 환경 호르몬 그냥 오지게 먹고 있네 옆에서. 안전하게 여기 두겠습니다. 자, 방금 누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굽지 않은 빵에다가 굽는 게 낫나? 여기다가 카야잼을 부드럽게 이렇게 발라줍니다. 버터도 잘라서 올려줍니다. 아 이거는 진짜 카야 토스트의 거의 뭐 완전체다. 이거 조만간 유행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영상 댓글에다가 여러분 소원 비세요. 이 영상은 성지가 될 거니까. 이 영상 하루 만에 조회수 한 12만 정도 나오고. 자 수란 올리겠습니다. 수란 올릴게요. 이것이 바로 21세기 개밥 토스트. 와 계란맛 때문에 빵이랑 그 카야잼 맛이 하나도 안 나요. 안선진이 119,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이렇게 급하게 좀 먹었으니까 고든 램지 스타일로 한번 마무리 짓게요. 제가 오늘 이렇게 그 카야 토스트 완전히 그냥 싱가포르 오리지널 스타일로다가 한번 먹어봤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거 그 수란이랑 간 겐쟁이랑 같이 해가지고 먹는 그 카야 토스트 정말 대박입니다. 정말 대박인데 정말 귀찮아요. 예, 제 생각엔 그냥 빵 구워서 거기다 치즈 올리시고 카야잼 발라가지고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뭔가 그 시간 투자 귀찮은 뭐 이런 거 뭐 다 종합해서 맛을 종합 줬을 때 커피베이 스타일 그게 저는 그냥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찍어 먹는 거 이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뭔가 신선한 조합이에요. 굉장히 괜찮아. 예, 이것도 한번 시간 많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드셔보세요. 예.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예,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맛있는 술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이만